3개월 만에 찾아온 에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새벽부터 다른 것들 많이 하고 와서 혼이 나갔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편집. 안녕하세요, 에이나입니다. 지금 3개월 만에 쇼챔피 찾아왔는데요. 저는 너무 설레고 너무 기뻐요. 오늘 멋진 무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왜요? 너무 잘했어요. 알파고 많이 들어주세요. 못 참겠어. 그리고 오늘 무대 같이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아스트로의 진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진진입니다. 예. 파트너 평가 되셨어요? 100점 만점에 한 50. 7점 곱하기 3. 그러면 171점인가? 어우, 나 수학 잘했어. 잘했지? 알파고 따로 없네요. 네. 아니, 진진이 너무 잘해서.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스트로 무대들도 보면서 막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부탁했죠. 열심히 하는 네, 아스트로 되겠습니다. 파이트. 아스트로의 안무 수위라고 해야 되나? 네. 하고 제 거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해요. 맞아요. 왜 웃어? 왜 웃어? 맞아요, 비슷해요. 왜 웃어? 비슷해요. 아니, 저는 이거 뭐 네. 여기는 뭐 그쵸, 네. 막 비슷하죠. 비슷해요, 별로. 네. 네. 전 솔직히 안무를 보면서 제가 호흡이 딸려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숨가빠. 네, 그러니까. 진짜 막 제 폐가 아파요. 앉아서 보고 있는데. 근데 뭐 기억나시는 분들 그냥 오셔서 투표 해주셨을 때 네. 기대되는 아이돌의 아스트로 제가 그랬어요? 2012년 가장 기대되는 아이돌은 아스트로가 매우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친구 너무 잘한다고. 데뷔 때부터 아스트로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나 까먹으면 안 돼. 네. 까먹으면 안 돼. 까먹을 것 같아. 왜 까먹으래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부터 이제 피처링 제이가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자작곡이라고 들어서 저는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형이 여름을 날려줄 약간 시원한 되게 그런 노래니까 저는 진짜 듣자마자 베스트라고. 예. Yeah. 그러니까 잘했어. 맞다가 돈 줄게. 커피 예. 이번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래는요, 못 참겠어라는 자작곡인데요. 진진이가 말한 것처럼 더운 여름에 약간 그 더위를 시원하게 없애줄 수 있는 그 쿨한 팝록 노래인데요. 여행 다니실 때, 드라이빙 하실 때, 그냥 스트레스 풀고 싶으실 때 못 참겠다 하면서 들으시면 약간 많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거 처음이 초성으로 네. 힌트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전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웃었던 거는 뭉친 근육. 왜 생각도 못했던 막 뭉친 근육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지? 이건 괜찮은데?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어 막 그런 노래. 대박. 그리고 또 하나는 막차갔어. 막차갔어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미치겠어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미치겠어. 네. 미치겠어 못 참겠어. 아니었어요. 못 참겠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참겠다고 말을 할 때